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젤입니다. 네, 오늘은 지젤이 간단하게 제 근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다음 달 중순,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죠, 그때쯤에 사무실을 이사하게 됐어요. 그래서 몇 가지 집기는 좀 정리 처분도 하고 뭐 확장 이사예요 나름.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공작 활동에 좀 더 치중할 수 있을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다음 달 중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. 그래도 그때 동안 또 뭐 영상을 하나도 안 올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중간중간에 제가 이사하기 직전까지 여기서 양질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네, 플라잉 베어에서 토네이도라는 제품이에요. 꽤 큰 사이즈인데 300, 400, 500이었나?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기억이 잘 안 나서. 자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 조립 난이도가 솔직히 초급자,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친구인데요. 이거 조립하면서도 영상은 찍기는 찍었어요. 근데 이걸 업로드를 해야 되나 조금 약간 딜레마에 빠지긴 했는데 Z축에 관련돼가지고 뭐 나쁘진 않아요. 아무쪼록 뭐 출력물은 사진은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뭐 딱히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이쪽에 뭐 커다란 선반이 하나 보이죠? 무섭습니다. 이런 것들도 이거 보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뭐 가끔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친 어딨죠? 있다. 네, 거친 표면에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같은 거를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뭐 이런 기능도 있었죠.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. 자, 아무쪼록 저런 이런 범용 선반 같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많은 영상 좀 찍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제 손에 안 맞습니다. 너무 커다랗고 묵직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유틸리티성이 있고 좀 타이니, 조금 작은 친구로 한번 레벨업 하려고 이 친구는 좀 처분하게 됐어요. 사무실 이사하는데도 좀 힘들고요. 그리고 이 친구는 2030 사이즈의 레이저 커팅 머신입니다. 되게 쬐끄만하고 가지고 다닐 수는 있어가지고 제가 뭐 수업이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데 한 번씩 가져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네, 지젤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일반 메이커로 한 번씩 행사를 참여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사슴 닮았다 하더라고요. 물감 튄 게. 저도 보고 진짜 사슴 닮았다고 많이 생각 들었었는데. 아무쪼록 제가 네, 너무 영상이 뜸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계속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네, 가벼운 영상으로도 자주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영상 보면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을 한번 쭉 적어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벽 쪽에 있는 게 다 저기로 짱박았는데요. 너무 잡동사니 같죠?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난리 났습니다.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까지 항상 건강하셔야 되겠죠?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올렸어요. 캡틴 아메리카 실드. 네. 큰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실드는 아니고 작은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실드예요. 뒷면은 아직 데코레이션을 전혀 안 한 상태인데 실제 방패랑 똑같은 느낌으로 뒷면도 이런 식으로 멜빵 같은 것도 다 만들고 할 예정인데요. 영상이 다 마무리되면 당연히 빨리 재밌게 즐겁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것도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광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무슨 비브라늄 같아요. 바이브리뉴. 자,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. 지질이었습니다.